아니, 사실 오빠 지금 드십니다. 오늘은 생일, 아니, 오늘은 축의이거든요. 오늘이기 새끼 도미는 어떻게 지킬까? 아니,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아기들은 누군가 보살펴 줘야 돼요. 어른이 안전하게 돌봐 주시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살펴 준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돌봐 주시지요. 동물들은 새끼가 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새끼를 먹이고, 시키고, 옮기고, 보호하지요? 어떤 동물들은 겨우 몇주 동안만 부모가 새끼를 돌봐줘요. 새끼를 몇 년씩 돌봐주는 동물도 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훨씬 오랫동안 부모가 아기를 돌봐줘야 하지요. 부모에게 도움이 받지 않고 살아가는 새끼들도 있어요. 바다에서 사는 개, 달팽이, 뱀, 거북이 새끼들이에요. 이런 동물들은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어떻게 먹이를 찾고 어떻게 적을 피하는지 안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지요? 갓 태어난 강아지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생쥐는 태어날 때 털이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새끼 독수리들은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는 날지 못해요. 어떤 동물들은 새끼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집을 지어요. 어린 새끼들은 큐 보금자리예요. 새는 둥지를 틀어요. 토끼, 쥐, 다람쥐는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요. 늑대와 곰은 굴 속에서 새끼를 키워요. 줄무늬 다람쥐는 땅 속에서 굴을 파서 집을 지어요. 굴 속에 따로 방이 되어서 새끼를 기른답니다. 부모가 새끼를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은 동물들마다 달라요. 새끼 표범은 빨리 달리지 못해요. 어미 표범은 새끼의 목의 뒤에 늘어나는 피부에 입으로 물어 옮기지요. 귀멸기나 전갈이는 새끼 등에 세우고 다녀요. 새끼 뽀죽 뒤지는 열차처럼 줄을 지어 어미의 뒤를 따라다녀요. 길이 잃지 않도록 앞뒤를 꼭 붙어 다니지요. 어미 캥거루는 배에 있는 요가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녀요. 새끼 캥거루는 따뜻하고 아득한 요가 주머니 안에서 어미 조식을 먹으면 안전하게 지내요. 어미 악어는 입속에
새끼를 넣어 다니곤 해요. 아무도 새끼 아기를 낚아챌 엄두를 못 내겠죠? 내겠지요? 부모가 잠시 새끼의 걸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비해서 새끼의 몸에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털이나 깃털이 나 있지요? 적들이 잘 찾아내지 못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장이라고 해요. 새끼 사슴은 몸에 반점이 나 있어요. 어미 사슴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소풀 사이에 새끼를 숨겨두어요. 새끼는 반점 때문에 잘 들키지 않아요. 봉구듣는 위험이 닿지만 새끼에게 주의를 들어요. 멍숭이는 소리를 치거나 물어대서 위험을 알려주어요. 꿀벌, 개미, 흰개미는 냄새를 풍겨서 위험을 알려요. 물고기는 몸집을 하지요. 진어미를 마구 흔들대면 위험이란 뜻이에요. 와, 이렇게 하구나. 오, 신기한데? 치. 이것도 어디지? 원숭이네. 원숭이 이상하게 생겼다. 꿀벌, 흰개미랑 개미는 아니지? 물고기가 이렇게 하구나. 위험이 닿지. 적이 피해 도망갈 수 없을 때에는 부모가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킨답니다. 얼룩말처럼 발톱이 있는 동물을 적이 뒷발로 차고 집으면서 싸워요. 우와. 목숨 걸고 싸운다. 호랑이, 늑대, 곰은 발톱과 이빨로 새끼를 줘. 발톱과 이빨. 발톱이 꺼져. 하지만 싸우니에는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적을 속이는 방법을 쓰죠. 오호. 어떤 동물은 죽은 척으로 속인 동물이 있나요? 죽은 척으로. 저. 너구리다.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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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어미 너구리는 살쾡이가 가까이 오면 일부러 살쾡이를 앞으로 달려요. 그렇게 해서 감시를 끈 다음 재빨리 다른 나무 위로 올라가죠. 살쾡이 어미 너구리는 뒤쳐내라 새끼 너구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답니다. 우와, 신기하다. 떼를 쥐어 다니는 동물들은 새끼가 함께 도보하여 코끼리 듣는 새끼를 한가운데 모아놓고 밖으로 둘러싸지요. 적이 다가오면 어른 코끼리들이 쫓아내 버리지요. 진짜 코끼리 진짜 세요. 밟으면 죽어요. 뿔도 공격하고요. 뿔 날려버려. 어른들이 먹이를 찾으러 떠나면 새끼들은 서로 지켜줘야 돼요. 새끼 펭귄들은 무리에 지어 옹기종기 모아 있어요. 그러면 더 춥고 길이 있지도 않아요. 잡아먹기 때도 위험이 줄어들지요. 새끼는 다 자라면 스스로 살아야 해요. 부모가 새끼를 보호하고 돌보면 새끼가 다 자라서 자기를 낳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물이 대대로
자손이 이어가면 자연 속에 살아나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랍니다. 끝. 네, 오늘은 동물의 새끼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알겠어요? 지시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